고맙습니다. 제가 첫 곡으로 반이라는 노래를 인사를 드린, 어머나, 잠깐만, 오래간만에 폴짜! 폴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언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제가 반이라는 노래를 선택한 이유는요. 어머,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반이라는 노래 선택한 이유는 세상을 살면서 반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반을 넘어서 정말 하나 가득 채워준 저를 사랑해주는 분이 계셔갖고 그분이 내일 모레 생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자리를 빌어서 잠깐 생일 축하 파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왕이면은 내가 아는 집 생일 파티라고 하고 간단하게 생일 파티 한번 하고 간단히 공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생활을 3년 정도를 했는데요. 3년 동안 딱 두 번 빠졌습니다. 저는 한 주도 안 빠지고 공연을 한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까 일복이 많아갖고 한 주도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딱 두 번 빠졌어요. 이분이 저희 공연장에. 어떻게 빠졌냐면 신랑이 한번 코로나 걸리고 본인이 코로나 걸려갖고 2주 동안 주말에 한 번 못 오고 나머지는 정말 와서 매일같이 직관을 해주시는 우리 무대포 단장님, 자 매니저 우리 김민정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님 내일 모레가 생일이에요. 빨리 오세요. 김민정님. 예. 하나 씌워주세요. 아유 세상에나. 우리 민정이 사랑해. 건강하고요. 우리 단장님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초 어디 있어요? 초? 초.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우리 운영자 몇 분도 올라오시면 좋겠는데. 우리, 예. 어디 계세요? 우리 총무님도 좀 올라오시지? 네. 네, 빨리 오세요. 빨리 시간 납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누군가 사랑해님도 안 계시네. 우리 민정님, 우리 다시 한번 생일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정이 사는 내내 행복하고 웃을 것만 활짝 피길 바랄게요. 다시 한번 바람이 붑니다. 예. 자, 정말 저희 철탑소년 공연단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해주는 서방은 어디 갔어? 서방 어디 갔어? 대기업. 자, 우리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그동안 앉았던 몽땅 한번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힘차게 불러주세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좋을 수가 있나. 자, 우리 힘차게 우리 함께 우리 성문님도 함께 잡고 있고요. 함께 다 손을 잡고 자 한번 커팅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힘차게 커팅해 주세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축하합니다. 다 같이 자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민정님 다시 한번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끝까지 함께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자, 하는 일 모두 모두 잘 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저기 채워주시고요. 우리 저 제 생일 선물이 있어요. 잠시만요. 제 마음을 담은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정님 감사합니다. 괜찮죠? 어쩌다가 향단이를 알게 돼갖고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말에 명절 때요 집에도 안 가요. 집구석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친정도 안 갑니다. 어쩌다가 향단이를 알게 돼갖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같이 응원해 주신 우리 김민정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전하겠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풍금이 어쩌다가 그냥 향단이를 알게 돼서 우리 이 아줌마 이 사모니 어쩌다가 그냥 닭도 팔고 우리 펜션 사장님도 그렇고 우리 총무님 우리 운영사님 우리 안개꽃님 우리 여기 오신 감독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기오빠 우리 또 우리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어쩌다가 그냥 향단이를 사랑해갖고 아유 우리 감독님 너무 오랜만에 뵈니까 자꾸 눈길이 그쪽으로 가네. 이제서 감독님 그렇지 완전히 집구석 나가고 집구석 돌아올 줄도 모르고 아무쪼록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정말 바노로스 아 이렇게 정말 좋은 곳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소문난 국수집 아무쪼록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향단이 지금부터 신명나름 자 신명나는 무대를 한번 나가기 전에 자 향단이 응원송이 있습니다. 응원송 오라버니 이때가 한 번만
향단이를 불러주세요. 그러면 향단이 한번 해주셔야 돼. 해주실 수 있죠? 제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야? 그렇지, 그렇지. 아시겠죠? 향단이 응원성 한번 나가고, 자, 본격적인 무대. 자, 본격적인 공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높은 데 계신 분들. 아니, 저 잘 보여요? 앞바닥 잘 보여요? 아무쪼록 맛있게 드시고요.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힐링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갑니다! 한번 빠르게 갑니다. 자, 목소리가 풀게. 어머,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 우리.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우리. 이 정청. 이? 뭐, 어디 가슴팍을 왜 내미는 거야? 어머. 아니, 세상에 어저께도 해주시고. 어머, 세상에나. 매번 오셔서.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펜션에 가서 일할 생각을 안 하고 어쩌다가 해당 일을 하게 된 거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아도 되는가.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랑을 어떻게 돌려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확실하게 다음에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깨벗으려고 안 돼요. 깨벗으면 큰일 납니다. 못 벗으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조금 신나게 한번 갈게요. 예, 준비된 노래 있죠? 예, 한번 이 주말이니까. 저 우리 언니 봐봐라. 우리 언니 추워갖고 막 다리를 막 던졌다. 그 멀리 계시는 분들도요. 자,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박수도 치면서 엉덩이를 흔들고 발바닥을 어떻게.
작시야. 이렇게
아니 우리 단장님 저기 한 병만 맥주 누가 투명 되겠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양다니. 어, 진짜. 에? 가위 한번 치라고요? 가위 한번 쳐볼까요? 어, 가위 한번 쳐보랬는데. 우리 오빠야들이 가위에 파내갖고, 시상에. 우리 스탠드 좀 하나 주세요. 자, 사실 그렇습니다. 이 가위란요, 몇 가위란? 이것이 쇳덩어리예요, 쇳덩어리. 이것이 도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게 기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냐면, 엿을 자르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자, 옛부터요. 미나에 보면은, 몇 판을 들고 막 이렇게 소리 내고 다니고, 한쪽쪽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아, 그게 어떤 거냐면, 그래서 소리를 내서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는 그런 도구들이기도 했습니다. 저 같은 향단이 같은 경우는 연주용으로 쓰세요. 연주용으로 씁니다. 아, 잘은 못하지만, 자고로 여기까지, 어머나 씨, 나 이거 꼭 볼 거야, 칠하라고. 어떻게 되냐. 나 이거 보고 읽어보고 할 거야. 어디 보자. 뭐 사랑에는 보였습니다. 아버님,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 봐요. 이게 응원비가 노래비가 이렇게 자가용으로 와, 차로 와. 나는 글씨가 써있어요. 나는 죽어도 나는 죽어도 향단이를 향단이만 향단이만 만만 향단이만 만 사랑해. 어머나 어머나 박수 박수. 야, 얘, 야 우리 오빠 센스가 끝내준다. 오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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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봐봐. 어머 내가 보니까 당신 아무래도 서울대 있는 음대를 졸업했나 보다. 어 음악과 예술을 하시는 문화와 예술을 하시는 분. 할아버니 제가 어쩌고로 뭐하고 내가 독담은 할 수 없고 오늘 밤에 집구석 가셔서 꼭 임신시키시기 바라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죽여도 어머머 왜? 이게 뭔 일이라 이거. 안에 잘 꽂아봐. 아 이거 남성네들이 꽂아야 되게 여자가 꽂으니까 안 되네 이거. 남자가 저거 봐봐. 여자가 꽂으니까 봐봐. 그럼 통문이 빨리 해결해줘. 빨리 꽂아봐. 오, 이 괜찮네 이거 완전히. 어, 여기다 그냥 놔두세요. 어, 놔둘라요 나. 알아서 누가 누군가가 와갖고 꽂겠지. 아니 왜냐면요 어저께는 뭐라 그러냐면 미연이보다 제가 맨날 삐졌거든요. 미연이 너무 이쁘다고 하고 그래가 감독님 만나서 삐졌더니 감독님이 미연이보다 에? 더 이쁜? 아니지 향단이보다 더 이쁜 미연이 한 거예요. 약간 제가 꼬라지가 났어요. 승질이 났어요. 향단이보다 더 이쁜 미연이라고 꼭 그 얘기를 해야 되겠냐고 그러더니 아, 오늘 아침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 말 어저께 한 말은 나 뻥이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요 사실 우리 집구석에서만 어미매 오늘 가는 게 너 잠깐 기다려 너 저기 좀 하게. 영상 언니 도망가면 안 돼. 너 기다려. 너 그렇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너 알아서 그 동량에 저 깡통 하나 걸어줄까? 깡통 하나 걸어줄까요? 깡통 하나 걸어줄까요? 제가 저희 집구석에서만 일을 하다가 밖에 나와서 사실 1년에 딱 두 번 나옵니다. 바람을 쐬러 나오는데 제가 여기 이제 봄에는 거창해 갖고 이거 봐 자꾸 잠깐 갖고 계세요. 자꾸 꽂잖아. 그렇지 남동네가 꽂아야 돼. 무조건. 얘야 돈 많이 받아 갖고 왔나. 그래가지고 제가 좀 장비에 아직 익숙치가 않아 갖고요. 헤드마이크를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잘하거나 말거나 요걸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옆가위 소리는 자고로 모든 애군 여기 계시는 안 좋았던 일은 몽땅 이 옆가위 소리에 다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 옆가위 소리를 들으시는 분들 소모섭취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정말 아주 좋은 노래가 있더라고요. 우리 박일준 씨 아시죠? 얼굴 새카맣고 머리 꼬불꼬불한 그분 가수분 그분이 노래한 노래가 트위스트 박이라는 노래예요. 근데 그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당신이 힘들 때 대다리를 쳐주고 당신이 즐거울 때 트위스트를 쳐준다는 이게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마음을 담은 노래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그 노래에 맞춰서 한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찌감치 계시는 분들 야 저 언니 봐라 박수 치는 거 봐라 우리 언니가 최고다. 박수는 둘째 치고요.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이렇게 팔짱 끼고 계시지 마시고 제가 개다리 추라면 개다리를 추고 트위스트를 추라면
트위스트 한번 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행단이 팬카페 여러분들 아시겠죠? 대다리 트위스트 준비됐나요? 갑니다. 야 많이 벌고 있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잘하게 짓불이나 잘해요. 너 처먹는 거나 잘하지. 자, 예. 자, 그러면은요. 예, 최고예요, 형단이가. 어머, 이 오빠들 아무래도 나한테 반했나봐요. 어, 어쩌면 총각은 총각인데. 어, 단장님! 임병아. 나 그냥 앵경주 사줘봐라, 앵경주. 아니, 세상에는 나는 여기 멀리서 보니까 총각은 총각이요. 가까이 가서 얼굴을 딱 봤더니 총각은 총각인데? 한 40년 전 총각이다, 40년 전 총각. 아무튼, 아유, 이뻐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더 한번 잘 나가볼게요. 고맙습니다. 아, 저도 이렇게 여기 처음 와봤는데, 솔직히 막, 모든 게 좀 많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무대가 이렇게 넓은 무대 쓰기는 또 세상 천지도 처음이세요. 높은 무대 쓰기도 세상 천지 처음이고. 어머, 우리 오라버니, 어머나, 감사합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이 멀리서 매일같이 매주 그냥 우리 소요산에도 오시고, 예. 또 여기까지 어제도 오시고 또 오늘까지 오시고 천국에 오실 거죠?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예, 먹물 같은 사랑 한 곡 할게요. 한 곡 하고요. 그다음에 난타지 한번 하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향단이 하면 우리 오라버니들 향단이 하면은 이 진짜요, 이게 뭔 노래가 제일 곧 색깔 나냐고 물어봤더니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먹물 같은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픈 희미하고 보이지 않는 사랑, 먹물 같은 사랑 한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괜찮겠죠? 저도 혼자 하기를 그래, 나 혼자 세게 빠지게 한번 모아봤어요. 여기 보면 우리 미연이 품바님하고 누구 또? 예? 네? 아름이를 부르라고. 자, 우리 미연이 품바님하고 아니 됐습니다. 저는 단장님하고 같이 하고 싶어요. 빨리 나오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먹물 같은 사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어쩌면 저럴까.
어머나 세상에나.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도 그냥 또 공연비를 또 받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요. 자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또 한번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호랑이들도 저기 뒤에 계신 안녕하세요.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나 혼자 공연하고 당신들만 이게 맛이 난다는 거 먹으니까 내가 할 적에 꼬라지가 날라 그래. 어떻게 나를 도와주면 되냐면 딱 두 번만 해주면 됩니다. 새벽비라는 노래를 제가 할 텐데 그 중간에 뭐가 나냐면 그렇지. 어머 조언이 많이 봤네. 혹시 저 봤어요? 봤어요? 자, 짝짝짝짝짝 이것만 해주시면 돼. 우리 오빠야 해주실 수 있죠?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오빠야들만 시작. 짝짝짝짝짝. 자, 이쪽에도 자 시작. 짝짝짝짝짝. 요것만 해주시면 돼. 딴 거 안 해도 여기 계신 분들 저기 뒤에 꼬꾸랑고 계시는 분들도 네, 자기 저기 어떻게 하냐면 제가 노래가 나옵니다. 새벽비라는 노래가 나오면 짝짝짝짝짝 요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해주실 수 있죠? 해주실 수 있으면 대답 좀 한번 해봐요. 해주실 수 있죠? 네. 에휴, 누가 이렇게 여섯 마리 먹였냐. 입이 딱 달라붙었네. 그냥 주둥이가 딱 달라붙었어. 자, 그러면 새벽비란 노래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자고로 각설이 마당 주거니 박거니 박거니 주거니 하는 뭐. 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아무래도 이 오빠들 나한테 받아가고 큰일 났다 이거. 오늘 집구석에도 못 가게 생겼네. 예? 예, 치워주세요. 자, 그래야 이래 됐건 저리 됐건 간에 그래도 오셨는데 아, 난타라도 한 곡 보여드려야죠. 예? 노래하고자 하는 사이에 난타 한 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유 감사합니다. 예, 어머나 시장에 잠시만요. 훌쩍 아유 고맙습니다.
아, 니나노요? 예, 알겠습니다. 어, 제가, 아, 다행이네요. 노래 신청해주는데 제가 잘 부르는 노래를 그냥 그래도 신청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우리 진짜 신세령 가수님의 니나노. 그냥 뭐 인생 뭐 있겠어. 한잔 찌끄리고 노래 한 곡도 부르고 춤 한번 추자는 노래. 니나노라는 노래 한곡 들려드리고요. 난타 좀 우리 전 단원 다 나와서 난타 한곡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니나노 갑니다. 니나노.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나보다 인기가 지르라고 더 좋다니까. 응. 이렇게 주지 말고 나도 계좌로 넣어줘. 아, 이거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갖고 내가 미치겠다. 우리 풍금이 향단이 팬카페 응원단장님이십니다. 우리 풍금이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그러면? 예? 단장님 준비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 소문난 곡수도 정말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고요. 정말 저희가 사랑하는 우리 아름이 보람이 승승장구. 제가 어저께 한 말 기억하죠? 우리 보람이는 보내야 돼. 보람이를 어디로 보내야 되냐면 미스터 트롯에 보내야 돼. 네, 맞죠? 그리고 아름이 보람이 우리 잠시에 또 출연해 주실 멋진 공연을 보여주실 우리 전파리 품바님, 여기 계신 모든 우리 감독님들, 우리 사랑하는 나의 사랑님들, 우리 또 오신 또 우리 모든 분들 정강하시고 하시는 사업들 잘 되시라고, 자, 단타 한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분을 한번 좀 꾸며주시고, 눈길을 모아주시고, 밝기까지 옮겨주시면 더욱더 좋은 곡. 이것은, 자, 우리 반월, 아니요. 자, 우리 호수공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언니한테도 건강하시고요. 예.
하시는 사업들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음악 준비됐습니까? 에브리바디, 새끼바디, 자, 비디, 큐!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고 너무너무 고맙고요. 자, 이번에는 한 곡을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곡을 더 나가고요. 아이고, 없네 별로 사람이. 저 멀찌감치 계신 분들, 여러분들 나 보여요. 박수 한 번만 주세요. 박수. 차렷 경례.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이유를 아시는 분. 예? 그렇지. 우리 솔직히 인간적으로 연하만 먹고 시작하자고요. 우리 이쁜 우리 또 우리 조카님 훈바님과 우리 저희 미연님 훈바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맛있는 호박엿을 자고로 손님이 오면
네, 대접을 잘한다고 잘하라고 그랬어요. 오신 분들 또 우리가 반옥에서 오셨는데 옆 좀 한 바퀴씩 좀 드시고 그러고 한번 우리도 전체적으로 난타 우리 월드컵송 하는 거 준비해 주세요. 노래 한 곡 주시고 갑니다. 자, 신나는 노래 한 곡 가보는 동안요. 자, 우리 호박면 한 개도 말아, 두 개도 말아, 세 개도 말아. 고맙습니다. 아마 저 옆 좀 많이 팔았어요? 어머나. 아우,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먼저 번에 떡 행사 들으셨죠? 떡 행사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긴 했습니다. 아마추어로 찬조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저기 주세요. 군사랑 하나 주세요. 예. 네.
그 사람을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저쨌거나 상당히 잡은 김에 장고도 한번 치고요. 내가 여시 많이 팔렸으면 다 같이 그냥 나타를 한번 치려고 그랬는데, 예, 여시. 우리 미아님, 흉마님이 지금 정신이 조금 여팔로 달리면서 조금 500년 나간 것 같아요. 아, 우리 군사랑아, 한국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았어요? 네. 흥겨우셨어요? 어머나 세상에 사람이 습관이 무섭다고. 어떻게 이게 헤드마이크를 안 끼니까 뭔가가 막 손발이 막 다 이상해지 때문에 어색한 것 같아요. 어떻게 된겨? 어색한 것 같아요. 자, 저희요 노래도 못하고 뭐 쥐뿔 개뿔도 못합니다. 형판이 그렇지만 언제나 항상 최고가 아닌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각설이로 남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쥐뿔 잘하면 얼마나 최고면 얼마나 좋겠어요.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그래도요 저 여러분들한테 박수 한번 받아야 돼. 왜냐면 향단이 드디어 신청곡 들어왔습니다. 신청곡 들어왔습니다. 저 노래 못해도 신청곡 한 곡 들어왔다고 박수 한번 쳐줘봐요. 노래도 쥐뿔도 개뿔도 못하는데 여기 앞에 계실 감독님 제가 잘 모르지만 감독님이 노래를 두 곡이나 신청해 주시고 우리 감독님들은 저한테 노래 한 곡도 신청 안 해요. 어머 저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감독님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좋아하는 신소연 가수님의 조금만 키워주시면 안 될까요? 요거. 제가 좋아하는 저희 신소연 가수님의 아리스리 세워라. 가는 세월. 자, 잡지 말고, 가는 님 붙잡지 말고, 정말 아리스리 세워라 하라는 노래. 자, 아리스리 세워라. 신청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거 갖고 왔는데, 그 가방에, 죄송하지만 가방에 한번 열어줘 보세요. 네, 그 가방에. 그 가방에 붙여요. 예. 없어요? 없어졌어요? 예? 분명히 갖고 왔는데. 예, 누구 건지 모르지만 이거 한번 써볼게요. 아리스리 세워라 신청곡 들어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리스들이 세월호까지 했고요. 이제 제 뒤에는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7089 라이브 황제 우리 전파리 품바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향단이 끊고 한 곡 하고 그 다음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인연이란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인연을 그대로 인연으로 엮어지지 못하고요. 그냥 안 좋게 딱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또 사랑님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향단이 팬카페 회원님들 또 많이 찾아주신 모든 분들 자 정말 소중한 인연으로 남기 위해서 제가 시절 인연이라는 노래 마지막으로 한 곡 할 텐데요. 인간관계는 911 법칙이래요. 911 법칙. 아홉 번 자르고 한 번을 못하면 그 왼수보다 못한 사이가 돼요. 그쵸?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은 아홉 번 자라고 한 번 더 자라고 그 한 번을 더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좋은 인연으로 맺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열심히 노력하는 향단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린 아쉬워요. 자, 우리 시절 인연 한 곡 마지막 곡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자, 정말 이틀간에 걸쳐서 우리 바노로스, 우리 또 노라조 공연단, 저희 단장님하고, 저희 조카님, 훈바님하고 저는 정말 특별한 인연입니다. 앞으로 정말 좋은 인연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함께 전하며 간단히 이태간에 몰친 그냥 마구잡이 공연 많이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우리 감독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어디 가시래? 그대여 울지 마세요 버거워가 내가 있으니 미련 두지 마세요 놀라우세요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고모와 간직을 하 사랑하다며 바람처럼 외쳐 다른 인연 찾지를 말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대여 울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순서 여기까지였고요. 사랑합니다. 1층간의 거친 공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이들 덕분에 우리 사랑이들 덕분에 잘 마친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했지만 이틀간에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정말 맛난 음식을 제공해 주신 저희 소문난 국수 사장님 감사합니다. 충성.